그냥 아침 준비하려고 나갔는데 서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는데 푹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면서 수술은 할 수 없는 위치가 돼서 수술은 못한다고 했어요. 당시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 환자의 5년 전에 CT 사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폐에서 확인된 커다란 크기의 암세포.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폐에서 폐에 전이가 된 아주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물론 주요한 종괴가 있지만 왼쪽에도 폐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종괴가 있고 폐 실질에도 종괴들의 전이 상태가 보이고 또 기관지 및 흉곽 내 임파질에도 광범위한 전이가 보여서 5년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생각되는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말기암으로 생각됩니다. 생존율 20% 미만의 말기 폐암. 참기 힘든 고통은 곧 그녀의 인생을 덮쳐왔는데 가족들 앞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자임 씨. 그러나 날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통증이 오는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감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그때는 무섭기도 무섭고 이래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암의 고통은 정말로 겪어보지 않으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무너진 몸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사람의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주겠다고 나선 자임 씨. 범상치 않은 내공,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체조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하고 어째 좀 재밌어 보이는데요? 붕어 운동. 붕어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장의 활동이 좋아서 속을 비우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는 별난 운동법은 계속된다. 겉보기에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표정은 꽤나 힘들어 보이는데 이건 모세 혈관 촉진 운동이라고 보통 모관 운동이라고 해요. 모세 혈관을 활성화시켜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가 돌 때 심장과 여러 기관을 도와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비장의 운동법. 손 모아 발 모아 폴짝폴짝. 이거 혹시 개구리 아닌가요? 힘들어는 보여요. 네. 개구리가 점프를 할 때 이렇게 탁 오머리에다가 탁 이렇게 점프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차가면서 있는 개구리 운동이라고 합니다. 동작이 크지 않아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산이 주는 맑은 공기와 피탄 친구 때문에 더욱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척추 정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혈행 운동을 활성화해서 피 돌림이 아주 좋고요. 각종 근육에 긴장을 풀어줘가지고 근육 이완이 돼서. 집에서도 자임 씨의 건강 체조는 계속된다. 춤 추시나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스텝. 하루 한 시간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주인공. 처음에는 폐암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 잊으려고 춤을 추게 된 거고요. 차츰차츰 추다 보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처음엔 그저 단순히 리듬에 맞춰 손발을 흔드는 정도였지만 춤을 추는 동안에는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막춤은 매일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가 되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 비법은 자연에서 찾은 보물. 이번에는
초록빛깔이 가득한 비밀 장소로 안내하는 주인공. 어머니 잠깐.